좀 안타깝네. 그리고 주말에 오면 보인 애들 뭐 보성보다는 좀 덜하다. 보성은 들어서는 순간 막와 이런 게 있는 이유가 그런데. 박수홍 선생님, 우리 부원장님이 고생을 좀 하시죠. 나뭐 일요일 날 보아반 애들 몇명 되지나 않아서. 주말에 코를 가리고 수업을 준비해야 돼. 자, 그럼 오늘은 9강에 남은 두 개랑 11강하고 마저 끝낼게요. 선생님, 어제도 이거 출제 막 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아마 프로그램이 좀 다운돼 있어서 아무튼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복사본 준 거는 그게 이제 그 책자거든. 그리고 너희 요거 좀 해서 줘야 될 거야. 설명이 있으면 더 좋겠지. 이거 안 좋지? 올림포스 뭐 추가적으로 할 만한 거안 좋지 이거? 1, 2, 3은 안 들어가고 3안 들어가니까 1, 2, 8, 9, 10. 오케이. 이거랑 그걸 주면 너희한테 지금 이 책이야. 이게 이제 저기거든? 창덕 애들은 이 책을 사서 이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봐봐. 이거는 조교 선생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 뭐야? 여덟고. 문제는 많지 않지, 그지? 문제가 많지 않지. 그래서 거기 맨 뒤에 있는 이제 문제를, 올림푸스 책한 권에 있는 전부야, 그게. 저희도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니들도 뭐 김할 때부터 이거를 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야. 쌤, 근데 있잖아요. 김할 때 쌤도 계속 쌤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너무 좋았어요. 바꾸고 싶어서? 아니요, 너무 바꿔줄게. 그렇더라도 이번에 1학년이 좀 많아서 화목은 그래도 너희랑 할 때는 선생님이 좀 마음이 좀 진정돼 있는 거야. 선생님 아까 막 쓰러질 뻔했거든. 와, 월급에는 막 얘네들이 다 있단 말이야. 다 영파, 정신, 상일, 둔촌, 오금, 잠실. 원래는 시간표 처음 짜질 때 잠실을 빠뜨리고 박순 선생님이 잠실을 빼놓고 수업을 짜신 거야. 그러다 갑자기 잠실이 뚝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또 출판사도 다른 데다가.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좀 미안하게 선생님이 시간표를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딱 철두철미하게 짜야 되는데 이거 봐봐. 오, 아직도 기억나잖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라도 5시부터 10시까지 다섯 타임으로 쪼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는 거지. 하긴 이제 뭐 상일여고 같은 또는 이제 뭐 정신여고 같은 좀 소수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해줄 순 없잖아. 원래 정신여고 안 해준다라고 학원에서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잔인하잖아. 자, 응? 잔인해! 소찬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가수야. 소찬이. 스트레스 쌓일 때그 노래 들으면 막뻥 뚫린대. 자, 그러면 8강, 9강의 프랙티스 2를 보세요. 9강의 프랙티스 2. 동전 노래방 좋잖아. 1,000원에 4곡. 노래방에서 마이크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선생님 마이크 안 쓰는 게 원래 공연을 하던 사람이야, 나도. 아, 진짜요? 그래서 마이크 대고 하는 공연보다 나는 원래 그냥 생 목소리로 할때 반응이 더 컸어요. 선생님 별명이 김광석이었어. 고인이 되긴 했지만 강석이 형이 좀 먼저 빨리 가셨지. 자, 보세요. To remember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님,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노우, 눈처럼 하얀 공주, 우리 스노우 화이트 이야기를 해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가 있겠죠? 드와프 1부터 2, 3, 4,
5, 6, 7 하니까 복수로 바꿔볼게요. 두아브즈 이렇게 된 겁니다. 일곱 난쟁이와 백설공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글입니다. 보세요. 자, remember that 대신에 접속사 that 대신에 컴마로 바꿨은 거야. 그지? that 이하를 기억하세요. The dwarves were the ones. 일곱 난쟁이들, 그 난쟁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Who saved the show, a Snow White, when she was down? 너무 down이라는 건 when she was depressed, when she was difficult겠죠? 아, 백설공주가 어려웠을 때, 이제 백설공주를 구해주었던 건 다름 아닌 일곱 난장이들이었다. 그지? 아하, 백설공주를 이렇게 일곱 명의 난장이들이, 그지? 구조를 해주었다는 거구나. 맞아요? 사과를 먹고 쓰러졌잖아요. 근데 일곱 난장이들이 집으로 데려가서 살려줬죠. 자, 그런데 and it wasn't her pretty face that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강조용법으로 it wasn't her 예쁜 얼굴이 아니었대요. 뭐 한 것은 that 이거를 강조한 거지. it that 강조가 되는 거야. 그녀의 예쁜 얼굴이 아니었어요. 뭐 한 것은 saved 아닌가? won their loyalty. won their loyalty. 그래서 won이라는 건 그들의 충성심, 그들의 충성심을 얻었던 것은, 그래서는 obtained 이런 의미겠죠. gained. win이라는 게 이기다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얻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got. 뭔가를 얻다. 그러니까 그 난장이들의 충성심을 얻었던 것은 백설공주의 예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 궁금한 거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레이, 어디 하고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뭐야? 그 얘기를 이제 뒤쪽에 써놓을 겁니다. But it was her hard work. 여기까지만 써놓은 거죠. It was her hard work. 이게 강조된 거예요. 그녀의 노고, 열심히 일하는 그 노력. 여기 데트는 뭐 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나레이 버띠 부문의 B가 바로 이건 거야. 아, 그래서 백설공주를 이제 구했던 그 난장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예쁜 얼굴이 아니라 그녀가 열심히 일한 그 덕분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뒤를 보니까 she didn't groan. 그녀는 투덜거리지도 않고 and moan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About working as a housekeeper. Housekeeper는 살림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투덜대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Even though she was born a princess. 비록 그녀가 공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어디서 공주에게 청소를 하라 하느냐? 좀 많이 해본 솜씨 같지 않니? 선생님, 전생 뭐라고? 그렇지, 인도 공주. 선생님이 지금 해봤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 전생 봐주는 사람이 그렇다는데 뭐. 우리 와이프는 나라를 구한 동미 투사. 진짜 일부러 궁합을 잘 맞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너희도 나중에 한번 보러 가보면 얘기해 주실 겁니다. 편하게 누워서 아, 부채질을 애들이 너무 못해요. 이런 거 막 보는 거지, 과거의 장면들. 자, 그리고 she did her work cheerfully. 아, 백설공주는 자신의 일을 아주 명랑하게, 활기차게 했습니다. And, 그리고 made herself indispensable to the dwarves.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made herself, 그녀 자신을 뭐로 만들었대? 요거 시험에 나와. 그치? 난장이들에게 뭐로 만들었을까요? 디스패치. 이게 무슨 뜻이니? 디스패치. 무엇을?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없이도 지내다. 또 하나는 분배하다.
유통하다, 컨트리뷰트처럼 그렇게 쓰여. 여러분들 저기 생수기 물 마실 때 종이컵 그거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 디스펜서라 그래요. 디스펜서. 아, 분배컵 알지? 분배기. 뭐 1인용 요만한 그릇에 밥을 떠주든 물을 떠주든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죠? 없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걸 dispensable이라고 해요. dispensable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없어도 되는. 그럼 없어도 안 되는 건 뭐겠니? 그래서 여기 딱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고3까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어휘가 되는 거예요. indispensable 기억해 두세요. 한마디로 essential입니다. essential.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아주 필수적인 존재로 만들라는 거죠. 아니? 어? indispensable 알파벳을 여기 잘못 썼네요. dispense인데 I를 E로 바꿔야 돼. 그치? dispense, dispensable. 감정당하지 말고요. indispensable to the dwarves. 자, 지금 요 얘기는 뭐를 한 거냐면 이게 비유를 한 겁니다. 비유. 지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진짜 얘기는 바로 밑에 있어요. 자, and 그래서 that is what you need to do at your job. 그것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that가 가리키는 것은 뭐겠니? That. 주어인 that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을 참고하여 영어로 쓰시오. 이러면 어떻게 했을 줄 알아야 되겠어? that는 making herself 대신에 yourself로 하면 되겠죠. making yourself indispensable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누구에게? to the 직장이니까 co-workers가 되겠죠. 동료들에게. 보통 colleagues 그러기도 하는데 그냥 co-workers 나와 있는 대로.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that가 의미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해주세요. 자, never make the mistake 하고 명령법을 쓰고 있죠. 결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어떤 실수? overthinking that 이하라고 생각하는 실수. 목적어절 접속사 that고요. only higher ups 단지 서열이 더 높은 사람, 단지 더 윗사람들만이 can help you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또 나옵니다. winning, getting, obtaining. 아까 얻다라 그랬죠? winning the respect of your peers.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존경심을 얻는 것이. 아, 그럼 요 the co-workers 대신에 the peers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또래 집단만 peers는 게 아니라 직장 동료도 peers 쓰는군요. 자, 그런데 this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and even co-workers 심지어는 직장 동료인데 who are lower in the company hierarchy. 아, 그 회사 직급에서 더 낮은 직급에 있는 동료들조차까지 바로 여러분의 동료들의 존경을 얻는 것이 is always worthwhile. 항상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아니, 높은 사람의 어떤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존경을 네 동료들에게서 그렇게 존경을 얻어놔라.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바로 뒤에 나오죠. If you are having difficulty with your immediate boss, 만일 여러분이 직속 상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a human resources manager, 아, 인사과 부장님이나 or 아니면 a senior boss, 더 높은 상사분께서 will often consider, 종종 고려하실 거니까요. 무엇을 고려하신대요? What others say about you.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말하는 것. 그래서 consider의 목적어 the thing, others say의 목적어 that, 목적격 관계되면서 합쳐서 what가 된 거죠. 요즘 김용환이가 박수영 본자하고 요즘 좀 마찰이 있다던데 하고 원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원장님이 딱 불러서 용환이 어때? 요즘 열심히 하나? 이제 동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겠죠? 맨날 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윗사람이 얘가 회사 조직 내에서 뭔가 말썽을 피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당사자 말들만 또 들어보기엔 너무 그지 확실한 근거가 안 되니까 주변 동료들을 불러다가 물어볼 때 바로 그 빈칸에 나온 거죠. 뭐래? Peer support라고 해서 나온 거죠. 동료들의 지지가 peer support 동료들의 지지가 뭐 할 수 있다? Can be important 중요할 수 있다. 어디에서? In saving your situation 여러분의 상황을 구제해 주는 데 있어서 이런 의미네요. 괜히? 자 그러면 밑에 뭐 A, B는 우리가 어법에 맞는 거 다 찾아봤는데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아, The writer suggests that 작가는 제안을 한다 You should work hard 너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To gain the respect of your co-workers 여러분 동료들의 그지 존경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Hard work하고 그죠? 동료들의 신뢰하고 내 직장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오케이 궁금한 거에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없으면 그 뒤로 갑니다. 9강의 네 번째 질문. 오늘 선생님 운동을 막 평상시보다 막 두 배 정도 하고 그랬더니 학원에서 머리 아프고 막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쪼그 의자 3개 깔려있죠. 쓰러져가지고 뚝 누워있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그냥 안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왔었어요.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면 안될 것 같아요. 평상시 하던 거에서 오늘은 좀 막 운동을 좀 더 했더니 스쿼드! 평상시 같으면 한 10번만 하고 그랬는데 막 30번 막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아마 그랬나? 자 이번엔 도미노 효과 자 도미노 효과에서 이 둘 다 글이 다 뭐냐면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를 또 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미노 효과를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도미노 효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자, toppling dominoes. 그래서 아,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거. T-O-P-P-L-E, topple, 쓰러뜨리다. 그래서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is pretty straightforward. straight는 그냥 쭉 앞으로, 그죠? forward도 쭉 앞으로. 그래서 이게 밑에 영영사전 나와 있을 겁니다. 맨 밑에 보세요. simple and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간단하고 쉬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단순한 쉬움. 그래서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꽤 단순합니다. 됐어요? 자, you line them up. 아, 여러분은 그 도미노를 이 them은 도미노 말하겠죠? 절대로 line up them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지? 이렇게 타동사와 부사가 만나는 이어 동사는 이 사이에 쏙 들어가 줘야 되는 거다. line them up. 여러분은 그 도미노를 일렬로 세우고 and tick 툭 칩니다. Over the first one. 그 첫 번째 있는 도미노를 툭 하고 칩니다. 그런데 in the real world though, 그러나 현실 세상에서는 it is a bit more complicated. 좀 더 훨씬 복잡합니다. The challenging, 어려운 문제가 is that, that 이하랍니다. Life doesn't line everything up. 여기도 한번 보세요. Line everything up. 그럼 이건 될까요? line up everything? 이것도 안 되죠. 얘도 이름이 대명사야, 대명사. 알겠니? 이제 이 녀석도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지. 똑같이 이어 동사인데 끝에 오면 안 돼요. 대명사입니다. 삶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line up, 일렬로 세워주지 않아요. and say는 어디에 걸려요? life doesn't line and life doesn't say.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주지도 않아요. Here is the place where you should start. 여기가 네가 시작해야 할 곳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The place where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됩니다. 선행사 어차피 선행사를 생략해도 곳이 되고요. 얘를 생략해도 곳이 됩니다. The place만 써도 되고 where만 써도 되고 the place where 둘 다 써도 되는데 마음에 드는 거 where를 남겨뒀던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Highly successful people 이 얘기 하려고 한 겁니다. 결국 매우 성공적인 사람들은
know this.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뭔데요? 아, 삶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일렬로 세워주고 나서 여기가 시작할 곳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So, 그래서 everyday, 매일, day, 그들은, 지금 매우 성공한 사람들은 line up their priorities anew, anew, 새롭게 그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이겁니다. 도미노 효과를 해서 뭐라고? priority 우선순위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prioritize. 이게 이제 동사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다. 되게 자주 나올 겁니다. 아마. priority, prioritize. 그래서 아, 그 매우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줄을 지어 세우고요. 그 다음에 find the lead domino. The lead domino라는 건 the most important priority겠죠. 맨 앞에 있는 도미노 말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the most important priority. 지금 이 사람이 비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whack away at it. 그것을 툭 쳐서 until it falls. 그 녀석이 쓰러져 때까지 그것을 툭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whack away at it 하면은요. And deal with it 이러겠죠. 그러니까 친구하고 노래방도 가야 되겠고요. 수학 숙제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엄마 심부름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숙제를 해야 되고 엄마 나 숙제가 아직 좀 덜 끝나서 동생 시켜줘. 이렇게 해서 미룰 수도 있는 거겠고 이번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하자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순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되돌아 있을 때 씹으니까 맛있지 그지? 그리고 예린 근데 또 그걸 또 대놓고 이렇게 숨겨서 못 먹지 않니? 뭐 헉헉헉 이렇게 먹잖아. 들키 뭐 괜찮아. 뭐 그럼 막 몰래 빨아먹고 그러니 아무튼 간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주세요. 여러분 꿈을 이렇게 책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되고 싶은 거 있으면 적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보다 10년이나 20년 더 빨리 이룰 수도 있으니까 머릿속으로는 뭐 다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돼요. 그게 이제 이상일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처럼 매우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일렬로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콕 찍어내서 그것을 딱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why does this approach work? 왜 이러한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because 왜냐하면 extraordinary success. ordinary 하면 그냥 평범한 거잖아요. ordinary. ordinary 그러면 평범한 보통의. 근데 그거를 능가하는 extraordinary 아주 비범한 거죠. usual 그러면 아주 그냥 되게 보통의. 근데 unusual 그러니까 아주 비범한. remark 주목하다. remarkable 주목할 만한 우뚝 서서 있는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군기일학처럼 outstanding 이게 아주 이제 비범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범한 성공은 뭐다? not simultaneous but sequential 이렇게 된 겁니다. not simultaneous 그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but sequence. sequence가 명사고요. sequence. 이게 순서입니다. sequential. 이렇게 바뀌는 게 순차적에. 순서대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비범하게 갑자기 팍 성공하는데 뭐야 쟤 왜 갑자기 팍 터서 BTS가 왜 갑자기 팍 터지? 그게 아니라 BTS는 연습생 시절을 거치면서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밤새도록 연습하고 막 쓰러져서 피곤해서 쓰러지고 막 그런 걸 다 겪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차례차례 그걸 겪으니까 이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걸 써놨잖아. 원래 나레이 법비였던 거야 이거도. 나레이 법비.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버트 뒤에 있는 정보가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버트를 숨기는 방법이 이렇게 거기서처럼 sequential, not simultaneous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걸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reading skill이. 형님, 성공한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요. 그래서 비범한 성공은 순차적인 거지 그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하면서 끝내는지. What starts out linear? 아, 직선처럼 시작하는 것이 linear 하는 건 이거 뭐죠? linear. 직선으로 시작하는 것이 becomes geometric. geometric. 이거 뭐예요? geometric은? 기하학이라 그래요. 기하학. 수학은 딱 두 가지로 크게 보면은 엘지브라라는 수학하고 이제 대수학이라는 거하고 x, y 막 쓰는 거 있잖아. 그리고 이제 기하학은 이제 막 그림 있잖아요. 원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뭐 사각형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기하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직선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인 기하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 do the right thing.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해요. And then 그러고 나면 you do the next right thing. 여러분은 또 다음 올바른 것을 하죠. 위에서 언급한 sequential 얘기하려는 겁니다.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it adds up, 그것은 쌓이고 쌓입니다. And, 그래서 the geometric potential of success, 성공의 기하급수적인 그 잠재력이 is unleashed. Leash 하면 개끈이죠, 개끈. 묶다예요, 묶다. 그래서 unleash 그러니까 풀어주다. 그래서 풀려지게 됩니다. 그렇지? 펼쳐지게 됩니다. 맞아요? is unfold 펼쳐지게 됩니다. 그 잠재력이 쫙 펼쳐지게 된다. 자, 그래서 the domino effect 아, 그 도미노 효과는 applies to the big picture 더 큰 그림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Like your work or your business. 여러분의 일 혹은 여러분의 사업과 같이. And, 그리고요. It applies to the smallest amount in each day. 매일매일의 가장 작은 순간에도 적용이 돼요. 그 도미노 효과는. When? 관계부사겠죠? 어떤 순간? You are trying to decide what you should do next. 줄여서 what to do next죠. 여러분이 그 다음번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매일매일의 그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순간순간에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뭐 크게 보면 인생의 우선순위도 정해놔야 되겠고 작게 보면은 뭐 시간 단위, 10분 단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매일매일 적용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하는 일을 일과를 쫙 기록을 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록을 먼저 해보고 나서 나의 패턴을 딱 확인한 후에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들을 딱딱 체크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해서 효율적인 시간표를 짠대. 그리고 나서 이제 10분 단위는 습관처럼 그냥 척척척 되게 하고 큰 단위만 보통 하루를 시간 단위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고 처리해야 될 일을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뭐 이런 책들에서 흔히 얘기하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됐어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도미노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중요한 것부터 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강으로 갈게요. 11강 자 11강은 향상된 제동 장치. 제동이 아니고요. 브레이크. 그리고 제동이 보고 싶네. 제동 장치라는 건 제어 장치라고 하죠. 보통 브레이크 시스템. 제어하는 거예요.
바퀴가 멈춰서 이렇게 제어하는. 오늘도 보니까 자동차 제어 기술이 좋아져서 어떤 회사들은 하여간 그 회사에서 나온 자동차로 사망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 차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물건이 너무 가까이 왔는데 경고음을 줘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줘서 여태까지 사망 사건이 없었다고 드세요. 자, 봅시다. 첫 문장. In an experiment in Germany. 아, 젊은이 들이 많은 독일의 한 실험에서 part of a fleet of taxi cabs. 글 참 재밌게 썼네요. In Munich. 그래서 뮌헨에 있는 한 택시 회사의 모든 택시. 택시가 원래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선 택시라고 하고요. 캡은 영국의 택시를 캡이라고 하는데 섞어놨죠. 택시 캡스. 그래서 a fleet of의 a fleet 이게 주어니까 was 쓰인 겁니다. was. fleet라는 건 트럭 한 부대, 트럭 전부 다도 fleet라고 하고요. 한 대, 배들이 다 모여있는 것도 fleet라고 하고요. 여기서처럼 택시들이 다 모여있는 것도 flee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뮌헨의 택시 회사에 있는 그 모든 택시의 일부가 was equipped with 아 무엇의 장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equip 하면은 장비를 갖추게 해주는 거거든요. 수동태로 be equipped with 무엇을 갖추게 되었다. 바로 anti-lock brake systems 아 급 제동시에 즉 급하게 멈출 때 바퀴가 멈춰버리면 차가 끼익 이렇게 막 앞으로 쏠리고 그렇죠? 바퀴가 막 타고 그래서 위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기울고. 그래서 아무리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바퀴가 한꺼번에 확 멈추지 않고 그러면서 스면서도 바퀴는 천천히 돌게끔 하는 아주 세련된 고급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ABS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Which was a technological innovation.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인 혁신이었습니다. 어떤 혁신? That vastly, vastly는 greatly, 엄청나게 improves braking. 그 제동장치를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기술적 혁신이었어요. 아니, 한마디로 택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택시들이 이렇게 몇 대가 있고, 그지? 여기에도 이제 택시들이 있어요. 그지? 근데 여기는 이제 고급 제어장치, 뭐래요? Anti-lock braking system, ABS를 갖추게 했던 겁니다. 이제 실험을 하겠죠. 이제 실험을 해서 대조군이 항상 있는 겁니다. 서브젝트가 있으면 contrast 얘랑은 대조적으로 이걸 장착하지 않은 집단하고 장착한 집단으로 이제 나눠서 실험을 하겠죠. 그리고 the rest of the fleet 했으니까 이게 그 나머지잖아요. 그죠? The rest of the fleet 이 B군 그 택시들의 남은 차량들은 was left unequipped 그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남겨졌고요. And the two groups 그래서 그 두 집단들은 were placed under careful and secret observation for 3 years. 3년 동안 주의 깊은 그러면서 secret 비밀스러운 관찰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살펴본 거예요, 얘네들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이걸 장착 안 한 택시들하고 장착한 택시하고 살펴봤는데 you would expect 여러분은 기대할 겁니다. The better brakes, 더 좋은 제동장치를 갖춘 것들이 to make for, 한 단어로 쓰면요. to help safer driving, 더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실 겁니다. 그렇잖아. 당연히 뭐 좋은 거 달았으니까 더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however, 뒤집죠. 그러나 that, 그것은 is exactly the opposite,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of what happened, 발생했던 일의 정반대인 것입니다. 아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To harmful, harmful, 그치? harmful to safer driving. 자, 그러면 giving some drivers ABS. 아, 몇몇 운전자들에게 그 ABS 시스템을 부여한 것이 made no difference at all. 전혀 차이를 안 만들었습니다. In their accident rate. 아, 사고율. 사고율의 차이가 없었다네요. 뭐래? 첫 번째, 사고율이 똑같아요. 사고율의 차이가 전혀 없더라. A나 B나 똑같더라, 사고율이. 거기서 거기더라.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It turned them into. It는 그럼 it가 가리키는 건 giving them ABS 말하는 거겠죠. Giving some drivers ABS. 그 몇몇 운전자들에게 ABS 장치를 부여한 것은 turned them, them이 가리키는 것 some drivers, 그 운전자들을 into markedly inferior drivers, 현저하게 열등한 운전자들로 바꾸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운전을 더 못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inferior drivers를 설명하나 보세요. They drove faster, 더 빨리 운전했고 they made turns, 그러면 회전했던데 sharper turns예요. sharp는 급인데 sharper니까 더, 그들은 더 급한 회전도 했고요. 그리고 they braked harder, 그들은 더 심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즉,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e ABS systems, 그 고급 제동장치 시스템은 were not used,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to reduce accidents,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또 나오죠? 이런 표현 잘 나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죠? 대신에 이렇게 나와도 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러기 위해서 사용됐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였네요. 어떻게 사용됐다? Instead, the drivers used the additional element of safety. 운전자들은 그 추가적인 안전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To enable them to drive faster. 자신들이 더 빨리 운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And 게다가 more recklessly, 더 무모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뭐하지 않으면서도 without increasing their risk of getting into an accident. 아, 사고를 당하게 될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더 빠르고 더 무모하게 운전하게 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고급 제어 장치를 하게 해줬더니 뭐야? 안전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난폭운전을 무모하게 난폭운전을 하게 되더라. 이거보다 더 전에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세이프티 벨트. 뭐 우리는 이걸 당연히 여기고 있겠지만 시트벨트라고 하는 이 세이프티벨트를 딱 착용했을 때 더 조심스럽게 운전할 것 같지만 더 빠르게 운전을 하게 된다는 그거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됐어요? 향상된 제동장치를 해줬더니 바라던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난폭운전을 하더라. 네,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지난번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지만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멈췄어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그게 지금 가장 또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Practice 1을 봅니다. Practice 1은 갈등 상황에 대한 미루기라는 주제인데요. Conflict. 뭐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미루다. 언제까지? 다시 재논의할 수 있을 때까지. 재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 맨 밑에 그거부터 하나 해볼까요? 맨 밑에 요약문 있을 거예요. 그 글의 맨 밑에 이걸 요약문. If you choose,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to delay discussion, 아 논의하는 것을 미루기를 about resolving a conflict, 하나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을 미루는 것을 선택을 한다면 You should remember,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To take it up, 그것을 나중에 다시 시작할 것을 To take it up later, 나중에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을 기억하세요. During a time of ease and sweet connection. 그래서 아, 편안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관계 기간 동안에 그것을 다시 시작할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뭐 이게 하고자 하는 주제문이었던 겁니다. 윗글에서. 자,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놨는지 한번 봅니다. When emotions are highly charged, highly, 또 매우죠, 매우. 그래서 감정이 매우 격해 있을 때, charge라는 거는 당연히 전기를 주다도 되지만
감정을 집어넣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are charged, 또 highly charged니까 감정이 아주 많이 막 안으로 차져 있을 때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을 때 it makes good sense. makes sense 하면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근데 makes good sense니까 굉장히 이치에 맞다. it는 가짜 주어겠죠? to delay conversation. 아, 대화를 delay 시키는 것이. delay는 뭐예요? 네, 미루는 거죠. 좀 뒤로 연기시키는 겁니다. put off 또는 뭐 postpone 이런 게 뒤로 좀 미루는 거고요. 조금 긴 단어가 있어요. procrastinate. 그래서 미루다, 연기하다. 서로 이렇게 좀 감정이 격해져서 막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요, 뭐래? 아, 대화를 미루는 것이 꽤 타당해 보입니다. 뭐에 대한 대화? About conflict, 그 갈등에 대한 대화를. Until, 그러고 나서 attention, 주의력과 mental focus, 정신 집중력과 and goodwill, 좋은 의지, 즉 선의, 이러한 것들이 have returned, 돌아오게 될 때까지. Until은 우리 한번 했었지 않나요? Until the store is open. 이거 했었죠? 기억나니? Until Friday 하면 어느 요일날 열린다 그랬죠? 금요일. 그치? 그거 알아둬야 되겠지. Not A until B. B 하고 나서야 A 하다. 금요일이 되고 나서야 열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안 열린다 이런 친구들이 아마 60만 중에 50만은 넘을 거고요. 59만쯤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until은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도 until이나 before 같은 경우는 A until B, A before B 이런 것도 직독직히 할 때 A 하고 나서 B 하다죠. A는 밥 먹기 전까지 놀았다. A는 놀고 나서 밥 먹었다. 그럼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뭐 아무튼 차근차근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대안을 미루고 나서 주의력과 정신 집중과 선의가 되돌아오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once everyone is calm and enjoying themselves again, however, 그러나 일단 모든 사람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다시 즐겁게 시간을 갖고 있게 되면 these conversations, 이러한 갈등에 대한 대화가 are often forgotten, 종종 잊혀지거나 or put off, 연기가 됩니다.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put off, 거기 쓰였네요. put off, put, 얘는 pp도 put니까 거기서는 pp입니다. are put off는 수동태인 거예요. are forgotten or are put off. 님. 자, 그래서 뭐 달락도 딸랑 두 개네요. 아래쪽에 하니까 no one wants to talk about conflict. 아무도 그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and no one wants to risk spoiling the good time. 아무도 그 즐거운 시간을 망치기를 위험을 무릅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So wants to talk and wants to risk 이런 병렬 쓰였고요. So as a consequence 그 결과 이렇게 쓰인 거죠. As a result, 그래도 당해야 될 거고요. As a consequence, as a result. 그리고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That is why. Why 뒤에 결과니까. This is why. It is why. 뭐 더 쉽게 얘기하면 뭐 인과관계니까 so, thus, 뭐 hence, therefore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니면 뭐 컨스컨트리 한 단어짜리는 뭐 이런 것이죠. 그러한 도로 그래서 옆쪽에 원인, 뒤쪽이 결과, 인과관계 연결사 넣으면 되니까 거기에서 as a consequence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 아무도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시간을 망치기를 그지? 위험 무릅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The issues, 그 문제들은 often don't get addressed at all. 종종 전혀 다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And, 그리고 they, 그 문제들은 usually resurface, 다시 표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Later, 나중에, in a new and often intensified conflict. 아, 새롭고 종종은 아주 강화된 갈등 상황 속에서 다시 표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해되니? 오빠, 내가 지난번에 너랑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다시 또다시 불이 붙는다는 얘기죠. 근데 if you do choose,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선택을 한다면 뭐 하기로? To put up a discussion about a conflict. 여기 보세요. Put up, 아까 연기하다 말해준 건데요. 중요한 것은 discussion about이죠. discussion은 명사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지? 갈등에 대한 논의, 이렇게 해서 about a conflict, 이렇게 끝나나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재미있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변형하면은 틀릴 친구들이 좀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생기지 않을까? discussion을 discussing으로 바꿔보면요. put up discussing about을 쓰면 안 돼요, 여기. 이거 타동사기 때문에. 그냥 of conflict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단어 하나 차이인데 요거를 shun을 sing으로 바꿨을 차이인데 동사일 때는 절대로 전치사 안 씁니다. 그래서 무엇을 논의하다니까 동명사로 바꾸면 about을 빼야 된다. 어우, 요거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딴 애들 틀리게. 넌 안 틀리고 애들만 틀리게. 알아두세요. 어쨌든 discuss는 동사일 땐 타동사, 명사일 땐 about a conflict.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의 갈등에 대한 논의를, 그죠? 정말로 미루기를 선택한다면, remember, 기억하세요. to take it up. 당연히 take up it 이러면 안 되겠죠? take it up later. 나중에 그것을 계속해야 할 것을. 그리고 while a time이 아니라 during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while은 접속사니까. During a time of ease connection and sweet connection. 편안하고 부드러운 관계가 될 시기 동안에 when it can be most productive. 이건 그냥 다 뭐뭐한 시간에 그것이 가장 뭐야 생산적일 수 있을 때. 그러면 it can be의 it라는 거는요. to take it up later 할 때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것을 다시 계속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뭐 시험에 나와도 잘 나오겠네요. Remember 다음에 ing랑 to 부정사는 차이가 크니까. 그지?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이고, remember ing는 뭐뭐 했던 거. 동명사는 과거 지향성이 있고요. to 부정사는 미래 지향성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이건 다 됩니다. Remember도 그렇지만 forget도 그렇잖아요. 뭐뭐 할 것을 아직까지 안 한 미래의 일을 기억하거나 까먹는 거고요. 이거는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거나 까먹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해야 할 것을 기억해라. Remember to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갈등 상황은 밀어놨다가 재논의 분위기가 됐을 때 그때 해라. 그죠? 한마디로 침착해서 서로 이성적으로 갈등을 해결, 말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붙어버리면 문제만 커진다. 해결은 안 되고. 그런 얘기죠. 자, 궁금한 건 한번 보시죠. 딱히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시장 자유화 그리고 경제 성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 자유화와 경제 성장. 지금 북한에서도 아마 이걸 조금 더 도입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자유화를 하면 왠지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것 같잖아요. 그지? 근데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봐요. 오케이?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시장이 자유화됐을 때 경제가 성장한 곳에를 이제 동부 유럽 동유럽 시장을 예를 들어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이제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은 그렇지 않다라는 지역으로 얘기합니다. 끝이에요. 알겠어요? 시장 경제화 하면 경제가 당연히 성장하는 게 당연할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만도 않다. 양면성이 있나 보죠? 자, in the case of China and Eastern Europe. 아, 중국도 그렇군요. 뭐 중국은 뭐 당연히. 중국은 좀 근데 독특한 거죠. 그냥 자유화 말고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주도되는 자유화니까 짬뽕된 거죠. 자, 중국과 동구 유럽의 경우들에 있어서는 It is clear that it는 가주어고요. 대리아 진주어입니다. 분명합니다. 대리아가 Market liberalization, 시장 자유화가 has helped a lot, 많은 도움이 되어 왔다 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So until, 또 나오네요. Until about 1998, 대략 1998년이 되기 전까지는 The East European privatization process, 아, 동구 유럽의 민영화 과정과 And the implementation of a market economy, 시장 경제의 실행이라는 것들이 progressed, 진행이 되었는데요. In fit and start, 뭐요? 아, 단속적으로 정부에서 하라면 하다가 말라면 말다가 이런 식으로 in fit and start, 그지? 중간중간 듬성듬성 단속적으로만 진행됐었습니다. 뭐 때문에? Due to all sorts of political maneuvers, 모든 종류의 정치적인 책략들 때문에. 됐어요? 정부 때문에 보통 그렇게 움직여졌었다. But, 하지만 1998, 1998년이 되었을 쯤엔 The region, 그 지역이, 동유럽과 중국, 그 지역이 was characterized, 특징 지어졌습니다. By a strong private sector, 강력한 민간 부문과 and relatively free market,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그렇게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This, 이러한 시장 자유화가 바로 triggered, 유발시켰습니다. An economic boom, boom이라는 건 급성장 말하죠. 경제적인 호황을 그렇게 불러일으켰습니다. Triggered, 자주 나오네. Triggered, 뭐요? 방아쇠를 당기는 거고. Trigger, 지금 뭐 cause, 뭐 bring about, 야기시키는 거죠. Bring about. Give rise to, 일으키는 거, 발생시키는 거, give birth to, result in, lead to, 뭐 이런 표현들이죠. 앞쪽이 원인, 시장 자유와 원인, 경제적 호황, 결과, 아, 이러한 결과를 유발시키다, 결과로 이끌어주다, 결과를 낳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시장 자유화가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 중국이나 동구 유럽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Nevertheless 하고 뒤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his 이것은 즉 시장 자유화가 경제적 호황을 유발한다는 것은 Cannot be the whole story 모든 이야기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사실은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예를 들죠. 라틴 아메리카는 is also free 또한 자유롭다. But 하지만 has been historically characterized by slow economic growth. 아, 역사적으로는 느린 경제 성장의 특징을 보여왔다. 선생님이 일부러 except 빼버린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또한 자유롭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느린 성장의 특징을 보여왔고 그 사이에는요 except some short-lived episodes 아 몇몇 일시적인 사건들이 예외적으로 있긴 있지만 100%는 다 안 그렇지만 자유로워왔고 그 자유로웠던 사이에 무슨 뭐 독재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겠죠. 아무튼 그런 사건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느린 경제 성장의 이제 특징을 보여왔던 것이다. 흔히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얘들은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얘들은 이것이 해당이 안 된다.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원래 이제
처음에 동유럽도 그랬어요. 동유럽에 그 사람들 뭐 무슨 일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이러다 죽어요. 그렇게 무슨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게 뭐야 기계처럼. 어휴 그렇게는 안 돼. 이러고 생활의 어떤 태도가 다른 거죠. 그 사람들 가치관. 그리고 무슨 뭐 돈을 벌어갖고 왜 집을 사서 자식한테 그걸 전해주고 뭐 재산을 남겨주고. 아니에요. 나는 돈 벌어서 그냥 세계여행 할 거예요. 자식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살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야. 급할 게 없고 굳이 많이 일할 필요가 없고 발전시켜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으면 돼요. 뭐 이런 정신.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냥 느린 성장을, 경제적으로 느린 성장을 특징으로 보여져 왔고, 그 다음에 이제 addition 추가하는 거죠. 게다가 that region, 그 지역은 has a relatively high birth rate, 상대적으로 뭐야? 높은 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아, 중국도 원래 높은 출생률이었는데 지금 뭐 억제 정책을 막 해도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아메리카는 왜 자유화를 해도 경제 성장이 확 붐이 일어나지 않는지 두 가지 이유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as a result 또 나오죠. 아까는 as a consequence 나왔는데 그래서 그 결과 its wealth per person growth, 그 나라의 바로 개인당 부 성장은 was remarkably slow, 현저하게 느렸습니다. From 1998 to 2008, 1998년에서 2008년까지. This is true of,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All Latin American countries, 모든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에 다 적용이 됩니다. Including Brazil, 브라질을 포함해서, including은 전치사겠죠. 무엇을 포함한.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The enthusiastic media report about the country, 그 나라에 대한, 즉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대한 열정적인 매체들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남아메리카 나라들이 그렇죠? 현저하게 성장에 있어서 늦은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얘네들하고 달리 얘네들이 느린 이유를 설명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궁금한 거 한번 훑어봅니다. 마지막 질문인가요? 그러면 11강의 Practice 3. 네, 하나 남았어요. 정현이 쓰러졌네, 쓰러졌어. 얼려주마. 얼어붙이는 맛이에요. 3번으로 갑니다. Practice 3. 네, 성별 사회적인 역할. 이것도 다 다르다는 거죠? 보통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문화마다 다르다.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다를 뿐 인정해줘야 되는데 반영이 필요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첫 줄에 단어가 잘못됐네요. Men and women 나왔는데 한 남자와 여자들 이렇게 나왔는데 남자들 하면은 E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MAN 단수, 역시 워먼도 마찬가지예요. 워먼이 단수, 위민이 복수예요. Men and women 이렇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들은 are often assigned roles, 종종 역할을 할당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For various social reasons, political reasons, and historical reasons. 아,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혹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역할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정치, 역사적 이유라고 했는데 아무튼 남녀의 역할은 역할이 할당이 되는 게 사회, 정치 또 뭘 하나겠죠? 역사? 이러한 것 때문에 남녀의 역할이 할당이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when these factors, 이러한 요소들이, 즉 사회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역사적 이유라고 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are inadequately understood, 아 부적절하게 이해가 될 때 they can appear to be, they can seem to be,
그것들은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Quite arbitrary, arbitrary 자의적인, 임의적인, 자기 멋대로 정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